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또 방송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제 아침에 저 유튜브 팬분께서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그 꽃게 잡을 때그 어떻게 하면 많이 잡히는가 그 질문을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화로. 그런데 꽃게망을 좀 흐른 거를 사용을 했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꽃게망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꽃게 대게망입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꽃게 대게망입니다. 이런 걸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사셔야 합니다. 자, 이런 거를 사더라도 문제점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꽃게망 자체 위에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네모난 것도 나오고 또 길쭉하게 철근을 해가지고 철근을 조그만하게 끊어서 만드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는 그두개다 떼버립니다. 자, 제가 하는 모습을 오늘 이 단계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대게망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동그란 추가 되어 있죠. 그렇죠? 동그란 추가 되어 있죠. 자, 여기 제가 사와서 이거는 낚싯점에서 삽니다. 사와가지고 이 추를 동그란 추 이해를 가지고 다시 만듭니다. 다시 만들어요. 이해를 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해를 가지고 이 추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만드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대기망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사전에 이렇게 좀 해놔봤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풀러면은 아까 그 대게망에서 망을 꺼잡아내 보면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길죠. 자, 지금 저 왼손에 보면은 실이 지금 물기가 있죠. 왼손에. 그렇죠? 자, 이거 자체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있는 본실 갖고 요게를 절반 정도를 해서 갈라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라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한 코플로 묶어놨습니다. 한 코플로. 이렇게, 여기 한 코플로 묶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두 코플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여기 위에입니다, 여러분들. 자, 위에입니다. 요거는 추가 들어갈 자리예요. 동그란 추가 들어갈 자리고, 여러분들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철판으로 가르고 나면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터져야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갈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갈라가지고 갈려서 이긴줄 갖고 이렇게 매줍니다, 여러분들. 저한번더 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 손가락에 이렇게 울로 줄을 넘겨 주십시오. 울로 줄을 넘겨 주고 반등 갈린 대로 열로 이렇게 줄을 빼줍니다. 실을 빼주고 나서 여기 손가락에 있는 원행 줄 자체 내에서 안쪽 편으로 여주십시오. 안쪽으로 이렇게 여줍니다. 여주고 나면 땡겨주지요. 지금 뭉개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뭉개었습니다. 자, 꽉 뭉개거든요. 자, 이제 이것도 맨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추를 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 추를 이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럴 때
요게 추를 여주는 거는 원래 이 동그란 추가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 이 동그란 추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오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한번 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요때 여줄 때 이게 여기에서 그냥 실로 이렇게 이어준다면은 실로 이렇게 이어주고 이렇게 구멍으로 이렇게 밀어보십시오. 군용으로 이렇게 밀어보고 이게 잘안 되면은 이렇게 밀어봅니다. 잘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잘안 들어갈 때 무슨 좋은 방법이 있느냐면은 요게 지금 낚싯줄을 좀 잘라놨습니다, 여러분들. 자, 낚싯줄을 좀 잘랐거든요. 여기에다가 실에다가 이렇게 그냥 여줍니다. 여주고 낚싯줄을 똑같이 해주죠. 그렇죠? 낚싯줄을 지금 이렇게 똑같이 합니다. 그렇죠? 자, 똑같이 하고 나면 추를 이 안쪽 편에다가 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추를 아, 또 눈이 안 좋아서 이거 내가 그러니까 환장하지. 자, 여러분들 구멍 세로 여보겠습니다. 들어갔다가 빠지다 눈이 나빠나는 게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눈이 나빠서. 자, 여러분들 통과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엮고 나면은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안 빠지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지금 안 빠집니다. 자, 이 위에 있던 낚시 줄론 빼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빼가 버리고 그다음 채 여기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빠져나가겠지. 잘못하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매듭을 한번 집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빨 붙여주고 이빨 붙여주고 한 바퀴 돌려줍니다, 여러분들. 한 바퀴 돌려주고 한 바퀴 돌려준 다음에 요때 요 선을 잡고 이렇게 당겨주지요, 이렇게. 자, 당겨줍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당겨줬다가 이렇게 되면 지금 한번 묶인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한번 묶인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더 묶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더 묶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돌렸습니다. 자, 여기서도 두 번째도 한 당겨주고 또 당겨주고 이렇게 하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요 추는 밑으로 안 내려오지, 여러분들. 자, 안 내려오지. 이해가 가시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낚싯줄에다가 핀을 걸고, 내가 돌에 그거를 걸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걸어주겠지. 요로 이렇게 걸어주겠지. 걸어주고 하겠죠. 자, 요게 지금 긴 줄이 있습니다. 7. 긴 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나쁜 아노이만 운전하면서 헤맵니다. 자, 이게 해서 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실을 조금 더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생선머리를 묶을 때 어떤 사람들은 요 위에다가 바짝 묶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 위에다가 지금 추하고 차이점이 얼마 안 나지, 여기에다가 묶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다가. 그런데 여기에다가 묶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묶으시면 안 되고 쭉 내려와가지고 한 절반 이상 정도 되도록 해서 이렇게 요 자리를 묶어주죠. 깨물지. 자, 여러분들 절반이 조금 더 됩니다, 저는. 자, 요 정도에서 고등어 머리를 묶어주는 자체가 나오겠죠.
자, 실 두꺼풀로 해서 고등어 머리를 뭉까줍니다. 고등어를 뭉까주고, 만약에 여기서 고등어를 만약에 이게 지금 내 손가락이 고등어다고 생각하고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한번 정도는 그냥 뭉까줍니다. 여러분들 한번 정도는 그냥 이렇게 뭉까줍니다. 여러분들 한번 정도는 그냥 뭉까주겠죠. 자, 지금 맸습니다. 저 손가락을 맸거든요. 자, 두 번째 우리 운동화 묶는 식으로 여러분들 매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손가락에 이렇게 줄을 묶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자체는 물에 들어가면은 요 자리는 더 많이 쪼이게 되고 나중에 미끼를 갈때 땡기 보겠습니다. 자, 풀리지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되지요. 이해가시죠? 자, 오늘은 집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꽃게망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다시 손보는 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팬분이 좀 만드는 과정을 좀 해달라 해서 이것도 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겠지만은 요거를 넣고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완성된 거를 가지고, 자, 여러분들 요거는 대게망은 낚시점에서 삽니다. 저도 낚시점에서 사가지고 요거에 대가 있던 거를 요게 그불을 풀어내고 요거를 완전히 버리죠. 저는 버립니다. 자, 이 동그란 추를 여러분들이 16호라든지 20호라든지 동그란 추를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낚싯대는 한 3호대 이상 정도 돼야 되고요. 자, 16호다든지 20호다든지 별도로 사야 됩니다. 사가지고 요 안에 보면 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보면 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만 그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매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내일 수 있는 대로는 꽃게망은 흐른 거는 여러분들인데 좀 건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게망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건물도 많고 그렇습니다. 대게망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꽃게망 대해서는 설명이 끝났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다시피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지금 무엇인가 물건이 굉장히 많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다시피. 자, 요거는 제일 위에 하나 있는 거 이거 자체는 지금 뭐 니리 단계가 있고 전부 다 지금 낚시 용품이거든요. 요게 자체는 얘는 전부 다 지금 여러분들의 화면에 대해서 지금 오른쪽에 보다시피 지금보다 이거 팬분 나눔을 할 때입니다. 지금 코로나고 또 장마고 지금 막 제가 어떻게 행사를 해야 할지 지금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막또 다시 막 나타나가지고 그러다가 또 장마까지 그래. 방제는 아마 한 모레나 아마 내일이나 모레나 아마 방제를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참석 좀 많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물건 자체는 전부 다 팬분들 겁니다. 또저 말고도 또 다른 유튜브 팬분께서도 또 물건을 많이 또 구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팬분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제가 다한 겁니다. 저 유튜브 팬분하고 같이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방제는 한 2, 3일 내로 방제를 올려놓고 그리고 이 행사는
어디 다른 데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아마 낚시터에서 학교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오시는 게좀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방제는 한 2, 3일 내로 방제는 올려놓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